개발한 방법인데요. 네. 갱형기 지수 산출 방법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여기 뭐 홍조나 발한, 불면증, 신경질, 뭐 우울증, 그다음에 어지럼증이나 뭐 피로감, 근육통, 두통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없음, 약간, 보통, 심한 정도로 이제 점수를 주는데요. 그 증상마다 약간 배점 그 비중이 좀 달라서 위에 있는 홍조나 얼굴 화끈을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한 4배수 점수를 더 주고 뭐 발한, 불면증, 신경질 같은 것도 2배수 점수를 더 줘서 총점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. 이걸 보고 내가 이제 갱년기에 진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분 저 표 보시니까 대충 점수가 어떻게 나오시나요? 어떠세요? 저는 합쳐 보니까 점수 대충 한 11점 정도. 11점. 네. 그거 다잖아요. 아니에요. 왜 이러세요? 11개 중에서 11점이 아니, 점수가 또 따로 있어요. 네. 점수가 있어요. 저는 계산해봤거든요. 개수를 따져 보니까 마지막 거 외에는 다 저 다 심해요? 아니면 약해요? 그냥 뭐 보통으로. 네, 보통으로. 저게 이제 숫자로 돼 있잖아요. 네. 저 계산 합산이 잘 안 나오면 네. 갱년기보다 이제 치매증이에요. 아, 왜 그러세요? 저는 한 15점 정도 돼요. 아, 왜 그러세요? 15점 정도. 사실 남자분들을 해당하는 점수는 아닌 것 같고요. 10점 미만이면 이제 괜찮다. 아직 내가 갱년기에 접어들고 있진 않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한 14점까지는 보통 그리고 이제 15점 이상이면 이제 좀 이제 폐경 이행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15점에서 특히 35점 이상으로 특히 말했던 안면 홍조는 사실 매일 자주 있다 그럼 그게 아까 12점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 항목들이 많이 해당이 되시면 쉽게 35점이 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그 갱년기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